아저씨가 나타나기 전까지 저는 매일 죽음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. 모르겠어! 수학 선생님이시죠? 옆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요.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이 세상에는 수학이 아름다움과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요. 죽였나요? 제 얘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셔도 늦진 않을 겁니다. 만약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신다면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. 심증은 딱 가는데 이 물증이 딱 없는 거야. 지금부터는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그 싸움입니다.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걸 푸는 것 둘 중에 누가 더 어려울까? 피해자의 얼굴과 지문을 집요하게 없애놓고서는 현장에 피해자 물건을 남기고 와. 범인은 시체가 발견되길 바랬다. 내일 거짓말 탐지기 하러 오래. 김철민 죽였냐고! 너는 논리만 맞으면 어떤 가혹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야. 어떤 허점도 결점도 없는 완벽한! 아, 시체가 사랑에 빠졌구나.